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늘리고 편리한 이용을 도울 개선 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 확대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인차 택시 활성화까지 폭넓게 지원할 전망입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은 약 41분 수준으로 서울시는 대기시간을 30분대로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증차, 택시 업계와 협업을 통해 추가 차량 확충과 배차,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인차 택시와 바우처 택시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외에도 여가와 관광 등 장애인 단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버스 추가 도입도 추진합니다.